그런 거 왔어요. 저희 프로그램 엔진이요. 선고. 저희 팀의 음악 감독이에요. 재즈 기타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탈까지 그냥 완전 모든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기타 회중이었고요. 네. 들려요?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드럼의 김진원! 베이스에 나는 나비 작사 작곡가입니다. 박태희! 제 마이크 테스트는 형이 해주지. 1차전. 네, 형이 노래를 잘하니까 형이 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자꾸 알아야 돼. 제가 혼자 올리고 약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기타의 허준! 아, 마이크구나. 그 마이크는 언제 쓰는 거야, 근데?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나와, 나오네. 아, 나오네. 아직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휴대폰 눈빛을 다 켜주시고, 저희 쪽으로 향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너무 예뻐요 지금. 이거지 이거 이거야 이거. 와. 저희가 지금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SNS에 넣으면 예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네.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저도 광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차 앨범 준비 중인데 메탈 앨범 준비 중인데 메탈 앨범이 나오게 되면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곡이 아니고 그냥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지금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준비 중인데 거기에 사운드트랙으로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저희는 29년차 락밴드 YB였습니다. 감사합니다!